콩나물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준비부터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불린 쌀이 나오기 때문에 불린 쌀이 나오고 나면 물에 살짝 헹궈 체에 받쳐 준비합니다. 쇠고기는 핏물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키친타올에 받쳐 준비하시고 콩나물은 깨끗이 씻은 후 꼬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를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는 주어진 길이대로 0.3mm 정도로 점여 썬 후 가늘게 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썬 고기는 양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1/2 작은술, 참기름 1/2 작은술,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를 넣고 살짝 저어준 후 고기를 넣고 조물조물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소금과 후추는 재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냄비에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기 빠진 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쌀은 반드시 계량컵에 다시 한번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이 준비가 되면 먼저 쌀을 넣고 고기를 3분의 1 정도를 덜어낸 후 고기와 쌀을 사이사이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덩어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저어줄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기 자 중간중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콩나물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을 얹고 불린 쌀과 동량의 물을 넣어 준비하세요. 동량의 물을 준비한 후 가장자리에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냄비 뚜껑을 닫고 불을 올린 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불 위에 올려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김이 나기 시작을 하면 불을 제일 약불로 줄인 후 7분 정도를 끓여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완성 그릇에 담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7분 동안 약불에서 끓인 후 불을 꺼서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고 나면 주걱에 물을 묻힌 후 뚜껑을 열고 밥을 살살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과 쌀과 고기가 잘 섞일 수 있게끔 예쁘게 담아서 완성하겠습니다. 밥이 쌀 양이 작기 때문에
밥이 눌거나 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불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콩나물밥이 완성되었습니다.